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뭐 하시면서 잘 지내셨을까요? 네, 공부하시면서. 오늘은 451쪽인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네, 401쪽에, 451쪽에 등기 신청인 보실 겁니다. 원칙은 공동신청의 원칙이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정확한 내용의 등기가 공시가 되는 것을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상대방과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를 공동신청, 공동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개념이 나오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질법상 등기 권리자, 실질법상 등기 의무자는 얘기가 달라지죠. 실질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구죠?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자를 실질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고, 등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실질법상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실질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있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매도인은 등기 실질법상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실질법상 등기 권리자가 될 텐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의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실질법상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실질법상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이 실질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바뀔 수가 있지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구분을 보시는데 요거 좀 보겠습니다. 혹시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시가는 20억짜리인데요. 이 갑이 을에게 돈이 좀 더 필요해서 추가로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추가로 빌리고자 하느냐면 5억 원을 더 빌리고자 해요. 5억 원을 더. 그러면 저당권의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죠?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액이 늘어났죠. 그러면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으니까 무슨 등기 해야 되겠습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제 채권액이 얼마가 됩니까? 15억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 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네. 일단은 을은 갑에게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고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 하나만 놓고 판단합니다. 등기부 하나만 놓고. 그렇다면 이제 요 을은 예전에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까? 등기부상 10억. 지금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5억. 15억. 그럼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건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만 놓고 볼 때. 을이 되는 겁니다. 을이 등기 권리자예요. 을이 등기 권리자고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 하나만 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등기부 하나만 놓고 평가하면 요 10억으로 등기부에 기록이 됐다면 나중에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얼마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억. 이제는요. 15억.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럼 하나만 더 보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전세금이 있겠죠? 전세금이 있을 겁니다. 전세금이 얼마냐면 10억이에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자꾸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전세금을 자꾸 올려달라고 얘기해요. 갑이. 그래서 전세금을 올려줬어요. 얼마로? 5억 원을 더 올려줬다는 겁니다. 이제는 얼마입니까? 15억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전세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네? 누구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세권자는 갑에게 5억 원을 더 지급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민법에서 다루는 겁니다.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 하나만 놓고 평가합니다. 등기부 하나만 놓고. 그러면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 10억에서 15억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등기부상으로는 을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10억, 지금은 15억.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따라서 요 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이번에 감액을 해보죠. 감액. 마이너스 5억. 그러면 전세금이 얼마가 됐습니까? 5억. 마찬가지로 전세권 변경 등기 해야 되겠죠. 그럼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요 등기부는 무엇을 공시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1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만 돌려받아요? 등기부만 놓고 볼 때 5억을. 따라서 요 을은 등기 의무자. 갑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등기부 하나만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실질적으로 오고 가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건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고. 그렇죠. 네, 그걸 좀 잘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신청의 예외 나와 있는데 먼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나와 있죠. 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니까 교환에 이 프린터로 나눠드린 것은 다 이거 좀 꼼꼼히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매수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을이에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등기만 놓고 본다면 요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평가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즉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예요. 그 다음에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 즉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실제법상 등기의무자, 실제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겠죠. 똑같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갑은 등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선 을 승소 판결을 내줄 테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거 벌써 다섯 번째 하는 거예요. 네,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상대방의 등기 신청이 없어도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더라는 겁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텐데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매도인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발생하지만 동시에 뭐도 발생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거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권. 그렇죠. 요 글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의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지금 이 부동산은 대금을 갑이 다 받았습니다.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빨리빨리 받아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 을에게는 이렇게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게 되면 강제 집행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금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됩니까? 갑에게 자꾸 부과돼요. 그럼 갑은 빨리빨리 받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인수라는 얘기는 받아가라 라는 뜻이죠. 수취 청구권도 받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대법원에서는 수취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썼고 요 용어는 학자들이 썼던 용어인데 이번에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요 용어가 우리 등기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매도인에게는 이게 발생을 합니다.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수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 갑은 인수, 이것도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등기 인수 청구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갑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실체법사 등기 권리자. 을은요, 실체법사 등기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법상 등기관리자, 등기부자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실제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바뀔 수가 있지만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이렇게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요 을에게는 채권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을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되면 요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을은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은 전부 다 갑에게 자꾸 부과가 될 거예요. 갑은 열받겠죠. 따라서 요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갑 승소 판결을 내줄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세금은 이제 갑에게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이 갑과 을이 받은 요 판결은 무슨 판결일 걸 요구한다고 했죠? 첫 번째, 이행 판결. 이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승소한 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패소한 자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판결이죠. 맞죠?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한 자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고 패소한 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대답을 해주셔야지만 진도가 쭉 나가고 대답을 안 해주시면 이거 그림을 또 그려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진다고 했죠. 원고, 피고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진다고 했죠. 시험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고건, 피고건 또는 패소를 받았건, 승소를 받았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했죠?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한다고 했죠? 확정 판결이어야지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등기 신청 시 등기관에게 증명해야 되죠. 따라서 무엇을 첨부한다고 했죠? 확정 증명을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 판결은 확정 판결입니까? 미확정 판결입니까? 여기 임시 가짜를 쓰고 있죠. 그래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라는 얘기는 판결문에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문자를 붙인 판결. 그러면 임시 가짜를 썼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미확정 판결이에요. 따라서 이 판결서를 가지고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 채권적 청구권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에 걸린다고 했죠. 맞아요. 소멸시의 의미가 뭐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평가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이를 소멸시효, 소멸시효라고 불러요. 그러면 채권 같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채권 같은 것들은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을에게 요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10년이 경과가 되면 요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요 소를 제기한 시점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소송을 제기한 건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따라서 소가 제기가 되면 이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멸시효 제도의 중단 제도라고 불러요. 중단이 됐다가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을 합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시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몇 년이 새롭게 지나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까? 10년이 지나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됐다면 이 시점부터는 을에게 등기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이 을이 옛날에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등기관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실행이 되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갑이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이 갑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을명의 이 등기를 다시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네, 여러 번 강조했죠. 그러면 프린트 좀 보죠.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좀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죠. 2페이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판결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행 판결의 경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있죠.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제4의 판결. 그래서 이행 판결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승서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한다고 했죠. 거기 두꺼운 것이 다 처리되어 있죠.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 관계없이 10년이 경과했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요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경과가 되면 요때는 을에게는 등기청구권이 없죠. 맞아요. 따라서 설령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런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따라서 이건 당연히 등기관이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이때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 문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확정 판결이라는 것을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니까 뭘 첨부한다고요? 확정 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뭐라고 출제가 되느냐면 송달 증명을 첨부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했죠. 송달 증명이 아니라 확정 증명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가 나와 있는데 패소한 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패소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다만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원고 피고 승소 패소를 따지지 않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 이 3번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거예요. 갑을 뭐라 부르죠? 등기 의무자. 을을 뭐라 부르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은 등기를 해주고자 하는데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여기에 채권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을은 채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을 명의로 등기를 받아가면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아서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금은 자꾸 갑에게 부과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때 을을 보호해줘야 될까요? 채권자를 보호해줘야 될까요? 채권자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을을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제 대위 신청을 이렇게 공동으로 할 텐데 요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을이 온다면 등기를 해주겠지만 나는 너를 모르니까 너랑 같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불러요. 채권자 대위 소송. 그러면 법원에서는 A가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해 준다면 채권자 승소 판결을 해주겠죠. 맞습니까? 이 판결서가 될 텐데 주문이 기록이 될 테고 그리고 이유가 기록이 될 테고 원고가 기록이 될 테고 원고는 누구죠?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불러요. 누굽니까? A. 피고는 누굴까요? 네? 소송을 제기당한 자, 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서를 가지고 이 채권자는 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A가 판결서를 받은 상태에서 바쁜 일이 생깁니다. 바쁜 일이 생겨서 이 A가 을에게 이 판결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을은 A가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도 있고 이유에도 있고 원고 피고에게도 미치는데 여기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이 판결은 A와 갑에게만 판결이 있는 것,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을에게는 판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A가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을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판결 효력은 원고 피고에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요 을이 채권자가 소송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을은 이 소송에 참가를 해야만 됩니다. 알았다면 소송에 참가해야만 돼요. 그러면 참가해야만 된다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알았다고 한다면 판결의 효력은 을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요 A가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을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란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알았다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 수 있었다면은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알았다면, 안 경우만 소송에 참가하는 겁니다. 이걸 당사자 참가라고 불러요. 소송법에서.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이거 이전에 강조한 적이 있어요. 채권자인 병이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 갑에 대한 세입껏 이전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 을이 알았다면, 을은 병이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서익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좀 수준이 높은 지문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공동신청에 있어서 승소한 등기권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죠. 단독 신청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승소한 등기권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한다.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다시 책으로 가셔갖고, 452쪽을 보시면 상속에 의한 등기 나와 있는데 이 상속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2번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인 1인은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가 있는데요. 기타 기억을 보시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단독 신청. 기억나십니까? 이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죠. 다만 폭넓은 단독 신청이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다면 단독 신청. 기억나셔요? 네. 네, 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가 있는데,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에 가등기는 단독 신청, 그만 했네. 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떨까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등기가 시행되는 방법과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과 등기가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면 말소도 공동신청, 말소 회복도 공동신청. 경수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말소도 촉탁, 말소 회복도 촉탁.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면 말소도 명령, 말소 회복도 명령.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죠. 따라서 말소도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겁니다. 맞아요. 말소 회복도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2번, D급번, 등기명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등기명인 표시사항은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름이 바뀐다든지 주민번호가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를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명인 표시사항, 즉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주소가 바뀔 때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건 언제나 단독신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할, 기타 표시변경 등기. 이거는 전부 다 부동산이 분할이 된다면 면적이 줄어들죠. 맞아요. 따라서 표제부 등기가 될 겁니다. 또는 이 부동산 표제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바뀔 때 하는 등기를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등기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언제나 단독신청.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때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하는데, 멸실 등기도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도 언제나 단독신청.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신청이 될 때고, 상속에 의한 등기도 단독신청이 되죠.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는 전부 다 소멸시켜야 되죠. 따라서 수용은 뭐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죠? 원시취득.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등기부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죠. 따라서 언제나 단독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할 때 하는 말소 등기. 그러면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가 사망했으면 소멸한다고 했으니까 그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말소 등기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등기명의인은 사망을 했죠. 따라서 등기부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때도 등기부자가 없는 단독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다만 폭넓게 단독신청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고,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다고 한다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에 말소 등기. 소재 불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시체고 채권 판결.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네. 소재 불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공시체고 채권 판결이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채권 판결서가 있으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죠.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이후에 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에 처분 등기 말씀.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좀 볼게요.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이 A와 을로 하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매수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매수인 을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도인 갑에게 행사를 하게 되면 매도인 갑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요 매수인과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해 주는 것이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받은 요 매수인 갑은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요 부동산을 뺏어가고자 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 집행 못해요.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 판결서를 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매수인 을은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결서를 만들어내야 되죠. 판결서를 만드는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때의 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이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짧으면 6개월, 길면 10년,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채무자 갑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시점부터 병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판결이 확정이 돼서 요 을이 강제 집행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이미 다른 자에게 넘어갔죠. 따라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요 매수인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요 매도인이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도록 강제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온전히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전소송이라고 불렀어요. 채무자가 그 재산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도록 강제하는 소송, 이를 보전소송이라고 불렀고요. 이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뭐라 불렀죠? 본래의 안건인 소송이라고 해서 본안소송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아요. 이 보전소송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있죠?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보전소송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핏 기억나셔요? 이때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전소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보전권리라고 불러요. 보호되는 권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서 보전소송을 통해서 보전되는 권리라고 해서 피보전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와 이 가처분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죠?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억나셔요? 그리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했죠. 가압류 채권자는 판결서를 받아내면 강제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그러면 강제 경매 절차로 넘어가면 매각 대금이 나오겠죠.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요 금전 채권을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고 가처분 채권자는요 판결서를 받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등기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신청과 가처분 신청은 좀 강제 집행의 방법도 달라요. 가압류 신청은 언제 한다고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처분금지 가처분은 언제 한다고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 그렇다면 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은 금전 채권인가요? 아닌가요? 금전 채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보전소송으로서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본안소송은 아주 꼼꼼하게 심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변론조차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이 보전소송이라는 것은 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후딱 결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금방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이제 법원은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는 채권자가 등기소에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라 강공소의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는 거 기억나셔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때 채권자가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한다면 등기소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겁니다. 각하 결정이 나올 겁니다. 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건 법원에 등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 결정을 해달라고, 가처분 결정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결정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때 이 부동산이 미등기라고 한다면 등기관은 먼저 뭘 해야 되죠? 직권으로 보전 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이거 벌써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 채무자가 가진 이 소유권은 다른 자에게 처분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처분 등기를 할 겁니다. 채무자가 이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각부해야 할까요? 을부해야 할까요? 네? 어려우셔요?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 아닙니까? 각부해요? 을부해요? 각부. 그러면 이 소유권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아니 어려우셔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따라서 주등기.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는 가압류등기도 똑같아요.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는 금전채권이냐 아니냐 요 부분이 다르고요. 강제 집행하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등기는 당연히 갑고 그리고 당연히 주등기. 맞죠? 그런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당연히 을구. 고민할 것도 없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니까 을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왜?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는 전세권, 두 번째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부기등기. 어려우셔요? 안 어려워야 되는데. 안 어렵죠. 어려운 척하는 거죠. 하나 더, 요즘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이유는 채권자 을이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테고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이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취득을 못합니까? 취득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병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계속 본안소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본안소송이 진행이 돼서 이 시점에 채권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승소한 등기권리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상대방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우리 등기법에 의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이 등기법상의 표현은 민사집행법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승소한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을 달리 쓸 뿐이지 의미는 같아요. 등기법상의 승소한 등기권리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민사집행법에서는 승소한 채권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게 될 텐데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면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아요. 이 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채권자 을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 등기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까 단독 신청이겠죠. 그런데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을은 그래 이제 다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잠자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때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죠. 따라서 요 승소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는 겁니다. 왜? 제때 넘겨받지 못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의 입장에서는 배상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 을이 등기를 후딱 신청하기 전에 재빨리 전화해갖고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등기해주겠다. 위임장 하나 넘겨달라. 내가 등기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판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공동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그 전에 배상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갑이 자발적으로 등기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등기와 이 등기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요? 이 등기가 있다면 을 명의로 등기를 못하겠죠. 따라서 을의 이익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을 명의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이 병은 승소 판결을 받은 자에게 자신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통해서 이미 경고한 상태죠. 따라서 요 병은 승소한 자에게는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소유자에게는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상대적 효력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이 말소등기도 누가 신청하는 걸까요? 승소한 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단독 신청. 기억나셔요? 이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신청이 된다고 했죠? 동시신청. 동시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먼저 이 등기를 말소하겠죠.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말소가 된다고 했죠? 직관 말소. 이 그림 떠오르십니까? 이거 여러 번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조금만. 여기 만약에 매매 계약이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됐다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때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이 아니죠. 피보전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이 아니죠. 뭐가 되는 겁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돼야 되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요 병명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만약에 지상권 등기라고 한다면 지상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때 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요거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의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존재하는 한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양립이 안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요거는 갑, 을이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잖아요. 용익권 권리, 용익적 권리, 용익적 권리. 이게 살아있는 한 이 등기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이 말소 등 소유권 아니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을은 뭐도 신청해야 됩니까? 말소 등기도 신청해야 됩니다. 왜 양립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취득하는 전세권이 요 부분이고 병이 취득한 지상권이 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럼 이때는 말소 등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병명의 권리가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병의 권리가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말소돼야 될까요? 말소될 필요가 없을까요? 왜요?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으로서 다른 물건과 다 양립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때는 말소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후순위자 제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다 해결했는데 여기가 전세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한다면 피보전 권리는 뭐가 되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되겠죠.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무슨 등기 돼야 될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간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즉 등기만 놓고 등기만 갖고 지배하는 권리를 간념적 지배권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간념적 지배권이라는 얘기는 간념적으로만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간념적으로만 지배한다는 얘기는 등기만 놓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등기만 갖고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즉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점유는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간념적 지배권이에요. 간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모든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강조드렸죠? 그러면 병명의 등기가 무슨 등기건 관계없이 어떤 등기건 관계없이 말소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보전 권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말소되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너무 많이 시간을 써먹었네. 어디를 보다가 네.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단독 신청.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왜요? 판결에 의한 말소 신청이니까. 맞아요. 요거는 어떻게 말소가 된다고요? 직권 말소. 맞아요. 이건 직권 말소.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제3자에 의한 신청을 보겠습니다.